향후의 사과. 자, 흉가배 소제목. 라우트. 라운드 웨폰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시끄러운 무기란 뜻이죠. 여기 가겠습니다. Can we use sound as a weapon? 자, 무기로서 우리는 사운드, 소리를 사용할 수 있을까? Imagine, 상상해봐라. Imagine that. 자, 뭐뭐라고 상상을 해봐라. 자, imagine이라고 나오는 거는 예를 둔 예시. 상상해봐라. 뭘 상상하냐면 한 경찰관이 뭐죠? Cannot catch. 잡을 수가 없는 거죠. Suspect. Suspect. 용의자를 잡을 수가 없다라고 가정해봐. 뭐 때문에? 그랬더니 그가 fast놈, 굉장히 빠른 놈이야. 자, 때문에 because죠. 자, 연결할게요. 자, 뒷문장을 보니까 police officer 주어고요. catch 동사, suspect가 목적어야. 완전히 불완전해. 답은 대시죠. 자, 여기 he's faster에서 he가 누구예요? 이렇게 앞에 있는 suspect죠. 용의자가 너무 빨라가지고 잡지 못하는 상황. 이거 한번 가정을 해봐. 내려갑니다. 그런 경우에 자, officer, 경찰관은 말이야 does not want to shoot him with her gun. 그녀의 총으로라니까 경찰관이 남자였다. 여자네요. 그를 총으로 쏘고 싶진 않아요. But, 그러나 she cannot let 냅두다 허락하다 무슨 동사? 사역동사 목적어 뒤에 뭐 써야 돼? 뭐냐? get away get away는 도망가다죠? 그가 도망가도록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1번에 she는 누구예요? 이렇게 아웃풋인 거죠? Now, 이제 그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을 말이죠. 어떤 총이냐면 has no bullet. bullet 뭐야? 총알은 없는 거야. 그러나 sound 뭐 소리를 만들어내. 답은 produces. 자, 경력입니다. produces b a는 produce 위동사잖아. has죠? 이게 a입니다. 자, 소리를 내는 그런 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소리냐면, 자, 여기서부터 다시 또 소리를 수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can, 뭐할수 있냐면, numb, suspect. numb이라는 건뭔 말이죠? 그렇지. 감각이 없게 하다. 감각 없게 하다. 감이 식이다. 말이죠. 마비시키다. numb, the suspect. 그 용의자를 자, 마비시킬 수 있는 is for a few seconds. 몇초 동안.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총을 사용할 수 있대요. 됐니? what? which? 오케이, 선행사 있으니까 which입니다. 아, 이제 무기에 이용하는 사운드죠.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계속 사운드야. 근데 이거가 이제 총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운드가. 자, 이제 넘어갑니다. 뒤로 넘기시고. 13번. 이 특별한 장치는, 자, produce 생산해 냅니다. 소리를요. with a maximum of 151 dB. 최대 최고 151dB의 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 소리는 말이죠. 충분히 고통스러워요. 답은? 오케이. 페인풀 인어프죠. 뒤에서 불어를 써 인어프가 뒤에서
자, 뭐할 정도로냐 하면 to deafen a person 한 사람을 deafen이 뭐야? 오, 귀 멀게 하다죠. 귀 멀게 하다. 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temporarily 그럼 얘가 나온 이유는 귀 멀게 하다를 쓰니까 부사 쓴 겁니다. 소리가 만약에 굉장히 커가지고 한 사람을 순간적으로 귀를 멀게 하는 거죠. 보통의 사운드 웨이브랑은 다르게. Online, 그죠? 자, travel, 자, 이동하는 거죠. In all directions.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사운드 웨이브 음파와는 다르게. Those 것들은 from this device. 이 장치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것들이 뭐? 도저가 이렇게 그렇죠. 그렇겠죠? 사운드 웨이브 그죠? 음파는 can 자, 음파가 조준하는 거야. 음파를 조준하는 거야. 를 그러니까 능동수동 수동 be aimed like laser beam. 레이저 빔처럼 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그 음파는 조준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총알 형태로 쓸수 있다는 거죠. Painful sound. 아주 고통스러운 사운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뭐 하도록 해요? 만들어집니다. 어디? 자, 도착하도록, 도달하도록. reach입니다. 전체 쓰면 안 돼요. 자, 어제는 자, 목표가 되는 그 사람이죠. targeted죠. 타겟이 되는 그 사람에 맞춰지도 도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갔어. 18번. 자, 그 소리는 말이죠. can 보내지는 거겠지? 답은 be sent. As far as 500m네요. As far as 있으면 어디 어디까지 그런데요. 500m까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the device 그 장치를 purpose weapon 목적 보호네요. 자, 목표가 나오니까 능동이 수동이야. 목적 있을 때는 항상 뭐뭐 하면서 만들면서 making 그 장치를 아주 강력한 무기로 만든다 이 말이지 500m까지 나간대. 자, 다음 넘어갑니다. 바로 형광펜. An infra detector입니다. Infrasound detector 초저주파 탐지입니다. 이건 어디다 쓸까? 응? 저주파 탐지는? 자연재해. 자연재해가 대표적인 거야. 지진, 지구온난화. 지진 같은 거. 오케이,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는 항상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치명적인, 파괴적인, devastating이죠. 결과가 그 주는 거예요. 자, 파괴를 주는 결과죠.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말이죠. have been 거의 뭐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디펜스가 방어를 하는 건데, 방어, 무방비라는 건 방어가 되는 거안 되는 거야? 답은 디펜스레스죠. 디펜스레스. 뭐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대항해서. 자, 데미 뭐예요? natural disaster지. 그 자연재해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 해야 되죠. 한 새로운 방법이 pre-natural disaster죠. 좋습니다.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있는 한 새로운 방법이 동사는 페이지 이제
by 뭐함으로 쓰다. Infrasound detector. 초저주파 탐지기를 사용함으로써다. 답은 using이죠. 이걸 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있었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자, 그건 말이죠. instrument. 어떤 도구입니다. can detect.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very low frequency sound입니다. low frequency sound 저주파죠. 저주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저주파냐면 from earthquake or volcanic eruption입니다. 지진이나 화산 분출로부터 나오는 선 행사가 사운드 수네요. 답은 컴이죠. 자, 그들의 그것의 초기 단계, 그것들의 초기 단계. 다음은 대야죠, 대야. 대야가 맞는 거 요거 eruptions하고요, earthquakes를 받는 거니까 복수로 받는 거야. 초기 단계, 이니셜, 이니셜. 초기 단계에서 그것들에서 나오는 저주파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맞나요? 저 요거 뭐야? 요거 맨 앞에 있는 이트 바로 앞 문장에 그렇지. 요 인프라 사운드 디텍터라고 돼 있던 거 있죠. 디텍터 바로 앞에 있었어요. 초저주파 탐지기. 다음 입니다. 이러한 소리들은 너무 낮아서요. For human ear. 인간의 귀에는 너무 낮아요. Too low. 반면에, 와우. 이 사운드는, 자, 이 사운드가 뭐예요? 그렇죠. 이거죠. Very low frequency sound입니다. 이 초저주파는 인간의 귀에는 너무 낮아요. 그래서요, 인프라 디텍터, 아주 예민한 저주파 탐지기가, 예민한? 센스티브죠? 탐지기가 can 그것들을 포착할 수 있는 거죠? 답은 pick them up이죠. 이어 동사라고 해서, 이어 동사는 대명사를 가운데 넣어라. And 그리고요, help the authority 당국이 자 help 무슨 동사더라? 오, 준사역입니다. 당국이 관계 당국이 정부 같은 거 관계 당국이 뭐 하던 비 목적 보호자입니다. Issue warning in time 제 시간에 warning 경고를 자요 단어 체크해야 돼요. Issue라는 단어 체크해야 돼. Issue가 무슨 뜻이에요? 이슈 무슨 뜻이야? 오케이 발령하다 발령하다 발행하다라는 뜻도 있어 발령하다 발령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걸 to 이슈하면 돼안 돼? 오 되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자 많은 인프라 디텍터들이 많은이 답이 뭐야? 많은 어죠. 어 number of가 많으니 많은 초저주파 탐지기들이 설치되었다. 답은 have been set up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to help save lives 사람들을 구하는 걸 돕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to save 해도 됩니다. 됐죠? 초저주파 탐지기 얘기야. 다음 마지막이죠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흉가패 사운드 스팟입니다. 사운드 스팟. 사운드 스팟이 뭐야? 오 그렇죠. 보세요. 극장 같은 데 있대요. Just as a spotlight in theater. 극장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사용이 되는 것처럼 just
to as는 마치처럼. 사용이 되다 are you 사용이 되는 것처럼. The sound spot 말이죠. Can create 만들 수가 있습니다. Circle sound 소리의 어떤 원을 in specific area 어떤 특정 구역 안에 소리의 원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게 바로 사운드 스팟이에요. 자, 즉, 정답. 즉, in other words, 즉, people 사람들은 in sound spot에 있는 사람들은 can hear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그들에게 보내진 소리를 sound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But, 그러나 그 사운드 스팟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케이, 어서 그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가리키는 걸 적을게. 데미 누구야? 유지유. 그 사운드 스팟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듣는 거죠. 지들에게 보내진 그 소리 들어요.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듣는 거야. 되네? 자, 사운드 스팟 테크놀로지 기술은 말이죠. Can be very 유용, 매우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Restaurants or in other business. 식당이나 어떤 상점이나 사업장에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Let's go. 요약 수고했습니다. 자, 응답해. 예를 들어서, 오케이,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식당은 can create 만들 수가 있는데요. Several sound spot area 몇 가지 sound spot 구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또 형광. 근데 그것들 각각은 답은 each of which입니다. 뒤에 동사 또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묻고. 자, 근데 그 각각은 여기 위치가 가리키는 게 바로 요 사운드 스팟 에리어즈죠. 요게 위치야. 근데 그것 중 각각은 이치가 다시 또야. 이치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 취급하죠. 답은 컨테인즈죠. 다른 음악을 사용합니다. 식당이 몇 가지 사운드 스팟 장소가 식당이 있는데 여기 식당인데 여기가 음악이 다 다른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응? 다음. 39, 6개 남은 거죠. Someday, 언젠가, it may be possible.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트가 뭐예요? 이트가 가죠. 진주어가 토요일입니다. To use sound spot technology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사운드 스팟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미래에는. So that 하기 위해서 you can catch with your best friend in the back. 뒤에서 말이야. 너의 절친과 채트하기 위해서. 채트가 뭐야? 잡담하는 거지? 뭐 하지 않고서요? Without. 뭐 하지 않고서요? Rest of the class. 수업에 반의 나머지 학생들을 방해하지 않고서. 답은 disturbing이죠. 자, 다시 묶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묶는 거죠. 여기 so that은 위에서 그런데 위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있으면서 사운드 스팟을 사용하면 다른 애들이 못 듣는 거야. 지들만 할수 있다는 거죠. 다음 경우 앞에 어순 들어볼 수 있으니까 in what way can 어떤 식으로 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사운드가 사용이 될수 있나요? 답은 되다 그랬으니까 be used. 네? 그 말고 다른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The sky is the limit. 자, 이건 표현인데. The sky is the limit. 하늘이 한계야. 뭐 말이야? 하늘이 한계야. 한계가 하늘까지야. 뭐 말이야? 아, 그렇지. 무한하다는 뜻이. 무한하다. 오, 무한하다. When it comes to 무슨 뜻이죠? 오, 그렇죠. 잘하네. When it comes to 어떻게 해야죠? When it comes to possible application of audio technology. 오디오 기술에 가능한 응용에 관해서 뭐냐?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없다. 처음에 얘기했던 오디오 테크놀로지가 다시 쓰인 거야. We can anticipate.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유용한 것들. In the future. 미래에는 더 유용한 것들을. 어떤 것들을? 그렇지. 그렇지. Applications를 보는 거죠. 오디오 테크놀로지를 응용한 것들을 더 많은 것, 더 유용한 것들을 미래에는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사과에서는 전부 사운드를 응용한 것들을 쓰고 있는 거죠. 오케이.